이제 와이프는 딱 이렇게 이 정도만 해도 얼렁 씻어라. 근데 뭐 아, 잘 모르겠어요. 쫄쫄쫄쫄. 후회하지 않으시죠? 그럼요, 행복해요. 친정에서 가져온 재료에 남편의 눈물이 더해진 밥상. 이 모든 것이 공짜. 물 쓴다고 구박하던 일은 잊을지니 오고 가는 상추쌈 속에 꽃피는 행복이여라. 그렇게 식사는 끝나고 미시즈 간장이 술술 뿌리는 저 하얀 가루의 정체는? 하얀 거 뿌리신 게 뭐예요? 아, 이거요? 밀가루요. 밀가루가 세척력도 좋고요. 훨씬 세제보다, 일반 세제보다 좋고, 그리고 또 뭐 환경에도 좋다, 그리고 제 손에도 좋고. 그랬다. 밀가루에 물만 타면 세제로 변신 완료. 참 쉽죠. 고기 기름때 걱정 마시라. 밀가루 솔솔 뿌려 쓱쓱 문질러 주기만 하면 끝. 보이시는가? 이것이 바로 밀가루의 힘. 설거지가 다 끝나고 미시즈 간장이 꺼내든 저것. 스포이드에서 떨어지는 액체는 뭐란 말인가? 뭐예요, 한 방울? 아, 이게 뭐예요? 용감하게 냄새 한번 맡다 울 뻔했다. 식초 아니에요, 식초? 네, 식초 맞아요. 아, 식초를 왜 뿌려요, 거기다가? 아, 이제 설거지를 다 끝내고 마지막에 저걸로 마무리를 하는 거거든요. 살균 작용이 있어서 저거를 몇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스펀지로 잘 닦아서 헹궈내면 예. 보았는가? 이것이 바로 식초의 위력! 알뜰하게 부엌을 지켜라! 식초 앤 밀가루!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건강도 생각하고 오염된 환경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제는 절약도 친환경 시대!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 깨끗하게 아껴보자. 두뇌의 맛은요, 저는 외줄타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슬아슬한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돈도 그것처럼 잘 쓰면 아주 즐겁고 재미있고, 그렇지만 제가 너무 집착하게 되거나 하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균형감각을 잃지 않는 외줄타기를 돈의 맛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오늘 미시즈 간장도 역시 대단합니다. 시집간 딸은 도둑이라고 했었죠. 예. 네, 친정에서 물 쓰고 전기 쓰고 음식 가져오고요. 또 공원까지 가서 운동하면서 휴대전화 충전까지 하고 처음 네. 알았습니다. 이런 건. 네, 네, 정말 좋아 보이는 게 이렇게 직접 하면서요. 허리라든지 군살 좀 빼고 그다음에 생태도 지키죠. 전기요금 예. 아끼죠. 거의 일석사조의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저런 거 저도 집에다 좀 놓고 휴대전화 충전도 좀 하고 예, 헤어드라이기도 좀 돌리고 예, 좀 했으면 좋겠네요. 더 날씬해지고 더 멋있어질 것 같아요. 김일주 씨.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이런 친환경 발전기에다가 이제 재미까지 더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지금 바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기발한 친환경 발전기 소개해 드릴게요. 신유아 씨 어디 계세요?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이 즐거움이 느껴지는 저들의 함성 소리가 들리십니까?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생태 교통마을 현장인데요. 제가 아까는 체험을 했다면은요, 제 옆에는 또 독특한 자전거들이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에서 이렇게 자전거 페달을 밟고 계신 거예요? 예, 지금 저희 동네가 이제 생태 교통 수원 2013 개최지로서 지금 주민, 시민들, 그리고 관광객들한테 대체수단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요, 요 앞에를 보시면은요, 전구에 불이 들어와요. 어떤 기능으로 이렇게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건가요? 매연의 주체인 석유 연료가 아닌 운동수단, 그리고 대체에너지로도 충분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나누고 있는 와중에 일로 와보세요.
우리 어르신 또 다른 분들이 이 자전거 페달을 밟고 신나게 즐기고 계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서 왔습니다. 아, 수원 분이세요? 네. 네, 이곳에 와보니까 기분 어떠세요? 너무 좋지요. 얼마나 좋으세요? 아, 여기가요? 네. 예, 관광 도시로서.